아빠 이제 군대에서 오일 갈고 군용차 엔진오일 붙여 먹었어. 업! 드레인 안 조여서. 아 진짜? 어. 영창 갈 뻔했어. 응? 녹화를 안 눌렀어. 자 다시. 이 차량은 가끔 미션 경고 등이 들어오고 엔진 경고 등도 들어오고 시동도 꺼지는 증상으로 밤중에 견인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계속적인 방전이 일어나고 전압은 또 정상적으로 발전기에서 생성이 됐었던 차량인데 미션 경고 등이 계속 점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행이 불가한 상태라 컴퓨터 쪽하고 의심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발전기의 전압이 한 번씩 간헐적으로 18V까지 치솟는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발전기의 이상으로 보고 발전기를 교환하려고 해요. 발전기와 배터리 교환을 작업을 할 거고요. 교환 선수는 이 친구예요. 공고 자동차학과 학생이고 현장 실습 나왔어요. 잘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코치해 줄 테니까 해봐. 에어필터 박스를 톡스 풀러가지고 빵! 그거 두 개야. 에어플로우 단자 빼고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빵!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키가 이렇게 걸려있어. 이걸 뒤로 제끼면서 위로 올리면 돼. 빵! 제끼면서 박스를 통째로 위로 뽑아. 자 그러면 발전기 공간이 확보되고 발전기는 이 플러스 단자가 활선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 연장지를 하면 불꽃이 튈 수 있으니까 여기 엔진룸 전원 13mV 플러스 요거를 밖으로 빼버려. 빼버려 뚜껑을 닫고 놔두면 엔진룸의 전원이 차단돼. 차체에 연장되면 안 돼. 그리고 이 차는 에어필터 박스 떼면 요 부품 꼭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저거 없으면 진동, 막 소음 그런 게 나. 13mm를 빼면 뒤에 플러스 단자 뒤로 좌우 뽑고 뒤로 완전히 뽑아. 그리고 볼트는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다시 걸어놓고 그리고 아예 뚜껑을 덮어. 아니 못닦아. 이 선이 이렇게 튕그러져서 들어가면 쇼트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활선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변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13mm 풀고 그 공간으로 안 하는데 조금 힘들어. 대충 풀러. 어차피 발전기 볼트만 풀으면 그냥 떨어져. 그쵸, 단자 빼주고 톡스 임팩으로 전동 임팩으로 톡스 다 풀러버려. 네 개 다 그냥 이쪽으로 빠져. 단자 안 뺐잖아. 단자의 구조를 잘 봐. 뒤집어서 어떻게 해야 빠지는지. 그냥 당기지 말고 밀어서 다시 안으로 넣어. 그리고 제껴. 그렇지. 아이고 완료. 여기 봐봐. 자, 발전기가 도착을 했고 이렇게 발레오 신품 제품이에요. 발레오 거 같은 경우는 정품과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A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260 모델 NOE 엔진 같은 경우는 1A가 필수로 장착이 돼야 되는 엔진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1A 베어링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1A는 필이 달려있고 1A가 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1A가 꼭 있어야 되는 차량, 없어도 되는 차량. 아무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동력을 전달해 주는 것을 1A 베어링이라고 해요. 자전거 페달처럼요. 아이들러 여기다가 옮겨서 달아줘야 되고
아, 마스크 쓰고 뭘 하려니까 숨을 못 쉬겠다. 시동 가서. 어? 원행이 안 돼. 걔 고장 났어? 저긴 되는데. 원행이 고장 잘 나. 더워? 에어컨을 끌고 오면 되는데 귀찮다. 안에 베이가 다 차가지고 안에서 할 수가 없고. 걸렸으면 임팩으로 조져. 너무 걱정이지 말고 연결대 꽂아서 길게. 왜 그런지 알아? 연결대 꽂으면 힘이 빠져. 연결대의 탄성으로 인해서 일정 토크 이상 더 못 줘요. 짧으면 너무 세게 줘야죠. 스톱. 너무 꺾이지 마. 됐어, 됐어. 벨트 걸 수 있어? 텐셔너를 제일 마지막에 거는 거야. 아이들러 말고. 텐셔너 쪽을 빼고, 항상 텐셔너 쪽이 벨트가 걸게 돼 있어. 그래서 그쪽을 쭉 당겨서 걸고, 텐셔너를 마지막에 끼우는 거야. 이게 원래 벨트를 교환하거나 할 땐 얘를 풀어버리고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익숙하면 그냥 이렇게도 해. 난 이렇게 했었거든 매번. 길을 한번 확인. 어? 저기 잘못 걸었네. 살짝 제끼면서 저기 에어컨 컴프레셔 자리는 손으로 수정해줘. 벨트 길 항상 잘 확인해야 돼. 잘못 걸면 길에서 벨트가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바뀌어버려. 됐어? 완벽해. 자, 이제 여기 전원 연결하고. 학교에서 실습용 엔진 만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현장감이 있지 않냐?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공부해야 돼. 무시하면 안 돼. 빵! 각이 약간 달라, 발전기가. 근데 선을 약간 꺾어서 끼워야 돼. 현장에서는 100% 맞는 부품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 너는 스스로 공돌이라고 생각하냐? 아빠가 공돌이라고 생각하냐? 원래 공돌이는 공장 다니는 남자를 공돌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공대나 그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름 만지는 사람들은 다 공돌이지 뭐, 그치? 이제 전원 이제 연결해주고 볼트는 항상 조이고 나면 너도 원래는 이제 마커 펜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조인 볼트들을 다 마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항상 조이다 말면 안 돼. 내가 조이던 건 끝까지 조이고 쉬더라도 그 다음에 쉬어야 돼. 세일하면 안 돼. 아빠가 이제 군대에서 오일 갈고 군용차 엔진을 붙여먹었어. 드레인 안 조여서. 아 진짜? 영창 갈 뻔했어. 자 이제 에어필터 박스 아래 거 먼저 장착하고 찰칵. 여기 슬라이드로. 이 살짝. 그렇지. 그러면 이제 톡스 조이고.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시동 걸리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냐? 작업하고 나서 시동 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분 더러워. 다른 일 하고 싶어 막. 요 밑에 먼저 꽂아. 키 여기 꽂고 에어필터 똑바로 꽂고 다 똑바로 닫아서. 그리고 호스는 나중에 체결해도 충분하니까 이거는. 깔깍. 그리고 호스 손으로 밀어서 끼우고. 그게 에어플로어야. 에어플로어에 하는 역할은? 공기 유리형 그리고 또 하나 빵. 항상 에어플로어에는 공기 유량 측정하는 건 그러니까 에어플로우 센서와 또 하나는 템퍼러처 센서가 있어. 흡기 온도를 같이 감지하게 보통 만들어. 물론 따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에어플로어가 없는 경우에는 템퍼러처 센서를 다른 데다 달긴 해. 맵 센서 방식 같은 경우는. 근데 에어플로우 방식 같은 경우는 저기에 흡기 온도를 같이 감지하게 항상 만들어놔. 흡기 온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어플로우 센서에
공기 유량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반드시 에어플로우는 아니야. 점프를 대야 트렁크가 열리고, 오우씨, 트렁크가 열려야 배터리를 바꾸지. 시동 걸어봐봐 한번. 다른 문제가 있나? 차 멀쩡하네. 기어 한번 넣었다 뺐다 해봐. 아이고, 후진. 미션 경고등도 없어졌다. 파킹. 오케이. 엔진 런도 아주 좋고, 벨트 구동하는 모습도 정상적으로 잘 뛰었나봐요. 잘 뛰었네. 길도 잘 맞춰서 꽂았고, 발전기도 정상적인 전압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분명히 경고등이 계속 들어왔었으니까. 배터리만 갈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장코드 확인해 보아야 되고, 시계 리셋도 해야 되니까. 자, 고장코드 지워졌고, 시동 걸어봐. 배터리 방전되니까. 오일 리셋. 됐어. GWS 리셋. 시간 맞추고. 오케이. 다른 거 없네. 브레이크가 다 돼가네. 일단 요거 들어온 목적이 시간 맞추려고 들어온 거야. 나가자. 굿. 수고했어. 바로 올라가는데, 다행히. 굿. 오일 뒤집어 쓰면 안 돼. 재밌냐? 너도 나처럼 한 20년 하면 그렇게 재미없을 거야. 25년. 시원하지 않냐? 이렇게 빼고 있으면.